다음 뉴스입니다. 서울 강남에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80대 할머니가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단순 강도 또는 재산을 노린 타살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박아름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2층에서 88살 한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두 손은 운동화 끈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. 할머니는 남편이 6년 전 숨진 뒤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32분 만에 4분은 안 계셔요. 독할 거예요. 애가 정리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봤는데. 함 씨는 자신이 사는 2층짜리 주택과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수십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. 자수성가해갖고 오늘 딱 봐도 흔들하면서 집이 2층 다 깨졌어요. 6개 집이 들어가요. 그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 알고 자라는 거예요? 이웃들은 할머니가 최근 2-3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얼마 전에 괴한이 침입하려 해 쫓아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여기 전에 남자가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가라고 쫓았다고 그래서 문을 앞에 나가면서 마스크를 벗었다고. 경찰은 오늘 오후 부검을 실시해 할머니가 목 졸려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단순 강도일 가능성과 재산을 노린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 SBS 박아림입니다.